근데 올저그 아 져야 하나 이거 져야 하는 것인가. 아 이거 져야 하는 것인가. 거기다가 3구 저그 와 착인데요. 부대정은 그냥 저는 컨트롤 1, 2, 3, 4 순으로 8번까지 많이 쓰고요. 자 구드롱 풀 상대는 푸푸 거기다가 상대는 또 푸푸랜 패배를 할 만한 요소가 벌써 한 4가지 정도 갖춘 상태.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이 게임? 푸푸죠. 어? 이건 땡큐인데? 엥? 어, 좀 이상하게 한대요? 상대? 아, 이 올저그라서 이게 저글링 대비 하고 나서 째자 이렇게 됐나 보네. 아, 오 좋다. 오히려 저희 저글링 안 하거든요. 우리 친구는 좀 일단 심시티가 매우 불안합니다. 매우 불안하고요. 요 행님은 괜찮네. 구가 얼마나 오래 버텨주냐. 아 가스를 지금 벌써 캐는데 자 가스를 이렇게 일찍 캘 필요는 솔직히 없거든요. 고님 성큰 5개까지 자 성큰 5개까지 좀 깔아주고 예, 가스 너무 일찍 가시네요. 링 하지 말고 성큼 많이요. 히드라 오지게 빨리 가네. 하, 이건 패스트 지지 빌드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바로 죽으실 거예요. 자, 히드라를 바로 히드라가 무슨 럴커도 아니고 히드라를 빨리 간다라는 거는 일찍 죽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지. 자, 성큼 5개부터 죽으실래요? 빨리 해줘 빨리 해줘 성크 5개 빨리! 초보도 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약간 그래도 너의 의견을 좀 잘 좀 수용해주는 이런 초보가 있고 아니 마이 시부리라나 그냥 막 히드라 달란다 죽으면 죽지 뭐 약간 이런 초보가 있어요. 그 핵폭탄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핵폭탄 핵폭탄급.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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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갑니다. 자 지금 11시는 스카스를 캐고 있고요. 상대도 그렇게까지 뭐 저게 좋은 플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저그들한테 충분히 좀 시간을 주는 플레이거든요. 자 일단 상대 전적에 비해서 약간 상당히 좀 무모한 스타일입니다. 네 상대가 질럿을 많이 하니까 성큰을 많이 하고 해처리 늘리면서 한 5 해처리 이상 되면 히드라
두 개만 더 추가요. 두 개만 더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팀 막 배우려는 자세가 됐. 자, 히드라덴 두 개. 자, 그리고 레어 가주면서 굿. 드론은 미네랄에만 세 부대 붙이세요. 미네랄은 50덩이니까 나중에 후반되면 네 부대. 깔끔하다 이거 설명이. 설명이 막 깔끔하다 인겨. 자, 한시같은 경우로 방금 업저버가 저한테 내려왔어요. 업저버. 자, 리버 일 가능성이 높고요. 야, 뭘 다시 설명이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겠구만 지금. 오버로드는 입구에 하나. 해철이 8개까지 늘리세요. 오기현 무탈 나이스. 오 나이스. 무탈 나이스인데요. 뭐야. 오기현 나이스. 한번 답했네요. 어서 옵쇼. 자, 저 헬프 가야 되겠다. 헬프 가야 돼. 자, 어? 상대 저 1승 0패 한 명 나왔구요. 무탈 나이스다. 그만큼 이제 상대가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무탈이 또 가능한 부분이죠. 일꾼만 다 죽어붙다 마 우리 팀. 저한테 이제 견해 한번 올 때가 됐거든요. 이거 끝나고 바로 리플레이 한번 보시면 도움 됩니다. 리플레이를 많이 봐야 됩니다. 리플레이를. 여러분들도 이 스타 실력을 내가 빨리 늘리고 싶다 그러면 리플레이를 내가 진 게임이든 이긴 게임이든 일단 무조건 보는 게 좋아요. 이 잘 못할 때는 저도 왜 진 줄을 모르고 이겨도 왜 이긴 줄 모르거든요. 오 나갔어 나갔어. 오, 오 뭐야? 네가 왜 나가요? 네가 참 진짜 바로 나가서 리플 보러 갔나? 설마? 웃긴 양반이네 저 양반 진짜. 씨.
자, 갑자기 9시 핵임 갑자기 나왔고요. 자, 스파이어 3개. 커서가 엄청 많은데요? 커서가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자, 그리고 하이브. 자, 디바우러가 좀 필수. 자, 디바우러 필수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오, 진짜 럴커발로 막은 느낌이죠? 저는 막 괜찮습니다. 나 좀 스릴했네. 이거 히드라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드랍.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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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저 디바로를 조금만 섞어놔도 저 커세어가 그렇게까지 막 활약을 하지 못하거든요. 자, 스포 클로니를 갖다가 좀 많이 막아주고요. 죽이라.
뽑아. 쉬기네. 자, 자, 장난인데요? 자, 그리고 디파일러. 랩크 프로 나이스 커널 커널이 뭐다 쩌는 겁니까? 야 상대가 얼마나 빡세게 오는지 이 50마리를 붙여놔도 어? 근데 딱 03번만 딱 찍어놨네요. 근데 얼마나 빡세게 들어오고 이 돈이 안 모일 정도로 빡세게 들어오네. 장난이네. 자, 근데 이제는 제가 가디언 히드라 조합이 막 가차 짓붙기 때문에 또 봐라, 또 봐라 이거 또 봐라 이거.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가디언 히드라로 11시 저그 정면을 그냥 쳐버리면 준다. 계속 고고 생해. 야 이제 턴이 이제 완전히 좀 넘어온 느낌이죠? 턴이. 턴이 완전히 넘어온 느낌. 자 계속 고고생. 자 그리고 업글 중간중간에 잘 체크해주고요. 자 계속 커널을 시도하기 때문에 커널을 자주 저 친구가 파는 여기에다가 러릴컬을 갖다 놨다 아까 그렇고 거의 다 빌렸거든요. 거의 다 빌렸고 자 다시 이제 가디언 두 부대 한 번 더 뽑으면 디바로 무조건 있어요.
디바로는 진짜 한 두세 마리만 있어도 되게 좀 효과가 있습니다. 카드 바르고 또 준비하는 거 봐라. 저. 오케이. 자, 지금 계속 이제 해처리가 하나씩 날아가면서 얘들은 가디언 지킴이야. 가디언 지킴이 끝났네. 야, 근데 상대 물량이 장난 아니었어. 장난 아니었어. 와, 이 커널을 지금 몇 군데 지금 시도를 했죠. 자, 가디언은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하이브를 날려줍니다. 하이브. 끝! 나이스! 좋네!